MHN. 감사합니다. 먼저 연극에 대해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주위에 많은 선배님들, 동료분들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종종 무대를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연극의 기회가 있을까? 무대에서 연기를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꿈나서라는 작품을 기회가 닿아서 이전에 영화를 먼저 보았고 또 그 당시에 영화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도 생각이 났고 또 다시 본 적도 있고 할 정도로 제 안에서도 기억이 남았던 작품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극이라는 무대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 또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적으로도 그리고 담배를 담배와 가까운 모습과 등 좀 그런 게 부담된다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앨리스여서 저는 이 클로저 앨리스가 더 잘 보이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흥미로웠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기보다는 좀 새로운 모습들을 해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 정말 저도 도전을 하는 연극이다 보니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기보다 어떤 이미지를 보실까 저도 너무 궁금하고 보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